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올해 시험 대비차 동형 모의고사 문제집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2차 과목인 부동산 공법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께서는 이 강의를 들으시기에 먼저 그 40문항을 50분을 스스로 딱 정해놓고요.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보시고, 문제 푼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실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죠. 1회부터 보겠는데요. 자, 1회 한번 보시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 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아, 답은 1번이죠. 왜 1번일까요? 1번 보면 10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틀렸죠.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는데요. 2번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렸죠. 2번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여기가 틀렸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가 수립,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확정해서 공고 열람을 시키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이 표현 틀렸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팔도에 있는 시장 군수는 자기 지역에 대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을 하게 된 때에는 도의사님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그래서 2번 틀렸다. 나머지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가겠는데, 3번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이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기반시설 개량에 관한 위반을 제안했다. 그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권의 위반을 제한할 때는 국공유를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함하여 이 말이 틀렸죠. 국공유지 제하고 대상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것도 틀렸죠. 4분의 3이 아니고 5분의 4 그래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두 간대가 틀렸습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하고, 그리고 4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4 이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여러분께서는 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을 하게 되는 경우 제한사항에 따라서 동의 요건이 달라지죠. 그때 동의 면적 계산할 때는 사유지를 가지고만 계산하고요. 국공유지는 제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동의면적을 계산할 때는 거기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면적 계산한 데 반해서 국토교법은 국공유지 면적은 제한다 이거 꼭 아시고, 그리고 이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위반 제한을 하게 되는 건중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권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는 바로 3분의 2. 그렇죠? 3분의 이상의 동의 얻어서 제안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맞고요. 4번 들어가겠는데, 국토개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이었죠. 2번, 도시적의 축소, 도시역에 땅이 있었는데, 토지가 있었는데, 그걸 축소함으로써 용도적의 변경이 수반됐다. 그러면 그것은 경미한 상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주 변경을 도시군가기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 절차상 걸치는 주민 의견 청취에 생략할 수 있고요.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던 것인가? 자,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가기획 결정 당시 그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가 있다. 이런 자들은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바로 오늘 시가와 조정국이다라고 결정 고시했다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 공사 내용을 관할 특광특특시장소한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없이가 아니라 신고하고, 그래서 없이를 지우시고 하고 신자 앞에는 3개월 이내, 이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보겠는데, 이방권자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려고 한다. 그래 결정했던 곳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군계획을 위반할 때 바로 위반 절차상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하게 될 때 포함하는 토지 적성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든가 환경성 검토 자체를 통째로 생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바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걸 주고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래야 돼요. 해제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에서 정비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바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인 6명이 자기 지역에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죠. 5년마다. 그래서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틀렸다. 그 자리에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중요한데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에 효력 발생한다. 틀렸죠.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의 다음 날이 들어가서 틀렸죠. 자, 그래서 5번 틀렸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겠는데 국토개법령상 용도적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적으로 지정 고시된 적이 있다. 자,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도시역이 있고요. 비도시역인 계획관리 있다 합시다. 그리고 뭐 비도시역인 그 생산 관리 있다 합시다. 또 보전 관리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농림적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다. 이랬을 때 비도시적인 땅에다가 오늘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여기에다가 택지개발지구다라고 지정고시했다. 택지개발지구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국토개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해서 도시역이 되죠. 계획관리기 도시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도시역으로 바뀌었는데 이곳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택지발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완료됐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완료되면 종전 모습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택지발 지구를 지정했다. 그리고 택지발 사업을 진행해서 완료했다. 그러면 굳이 택지개발 지구다라고 묶어놓을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택지개발 지구를 해제합니다. 이때 해제 효과, 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적인 계획까지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리죠.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그대로 확정되죠. 그런데 그 2번 보시면 택지발주로 지정 고시된 적이 그 택지발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택지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적인 계획까지로 환원된 것을 본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않는다. 자, 이걸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택지개발 지구를 해제했다. 사업도 하지 않고 택지개발 사업도 하지 않고 해제했다. 그랬을 때 해제 효과로는 정전 모습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택지개발 지구 이전의 용도적인 계획과지로 환원된 것을 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번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 최대 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선으로 나열한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용도제별 건폐 용적률 최대 한도는 꼭 함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은 잘 정리해서 점수화시켜야 됩니다. 자, 6번에 준공업적. 준공업적은 이 용적률 최대 한도가 얼마입니까? 400% 이하죠. 그 다음에 제2종 일반주거적. 제2종 일반주거적은 용적률이 최대 한도 얼마입니까? 250% 이하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적. 생산관리적은 용적률 최대 한도 80% 이하죠. 그 다음에 생산녹지적. 생산녹지적은 100% 이하죠. 그래서 이 수치를 달달달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용도적별 건폐로 최대 한도, 용적률 최대 한도를 쫙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7번 들어가겠습니다. 7번을 보면 국토법상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1번인 건데요. 자, 여러분은 용도 지구에 대하여 좀 잘 봐 두셔야 돼요. 자, 1번이 왜 틀렸냐. 거기 가다 보면, 이 특별한 경관을,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관 지구라고 하는 게 경관지구란 게 자연 경관지구도 있고 시가지 경관지구도 있고 특화 경관지구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 특별한 경관, 거기에서 힌트를 잡아야 돼요. 특별한 경관을 보호,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럴 때는 특에서 힌트 잡아서 아, 이것은 특화. 여기 한이 보이는데 이것도 화로.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구나 이렇게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1번 자연 경관지구란 할 때 자연을 주시고 특화, 경관지구란 이렇게 해야 돼요. 특화, 경관지구란 지역 내 주요 수계, 수계는 물이 흐르는 계곡이죠. 물이 흐르는 계곡의 주변, 이걸 수변이라 하죠. 그리고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적 경관.
이런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상하기 위하여 필요할 뜻인 것이 특화 경관주구다. 이렇게. 자연 경관주라는 것은 산지, 구릉지이든 산지라든가 구릉지라든가 이런 자연 경관을 보호,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나는 것이죠. 나머지는 쭉 읽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게 있는데, 8번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3번 보시면 시장 또는 군수는 자연 칠학주구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이렇게 자연 칠학주가 지정되어 있다. 자연 칠학주가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이 지구 전체에다가 전부에다가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고. 아니면 일부만 이렇게 일부만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주로 개발 예정지, 정비 예정됐다 지정을 하게 되고요. 지정해서 3년 내 지구단위 짜가지고 딱 결정해서 고시해서 보다 계획적 상세하게 개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서 그 지역에 토지용도 합리화시키고 야영 환경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은 우리 요약집을 통해서 쫙 생각이 나도록 해야 돼요. 국토개법상 지정되어 있는 용도주구, 경고방방, 보치기 특보 이런 게 있죠. 그런 장소에 전부를 했다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있죠. 그리고 정비구역, 도시벌구역, 관광특구, 관광단지 뭐 이렇게 산업단지, 뭐 준산업단지 그리고 세계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로부터 1km 내 지역, 뭐 이런 지역, 시범도시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 그 다음에 공원에서 해제, 이런 장소에서 해제가 된 지역, 그리고 녹지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들어가겠는데, 9번, 이 기반시설과 그 해당 시설을 연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는데, 1번, 하수도가 나오죠.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 기초 시설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하수도는 유통 공급 시설이 아니고, 환경 기초 시설이다. 그래서 환경 기초 시설은 중요하니까 다섯 개 꼭 외워두자 했죠. 이 하수도하고 그리고 5번 지문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이걸 외울 때게 폐폐수소, 빗물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래,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하수도,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런 것들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맞죠. 10번 보겠는데, 10번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지목은 대다. 자, 왜 5번이 답인데요. 5번이 왜 틀렸을까?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관하여 이 법, 국토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틀렸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는데, 자, 국토개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린 것이죠. 왜 2번이 틀렸냐?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그럴 때는 최장 5년 제한할 수 있죠. 어떻게 5년이냐? 1회 일단 3년 제한해 보고 아차하면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 최장 5년 동안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10년 이게 틀렸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래 이 제한 기간은 제한 사유하고 연결해서 꼭 암기를 해두시라고 그랬죠. 5년짜리 최장 5년짜리가 바로 도지기 도도지기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도지기 도도지기 그리고 바로 최장 3년짜리 두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는데, 자, 국토개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는데, 1번이 왜 틀렸냐?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바로 할 수 있다를 지우시고 하여야 한다. 그래 임의적인 게 아니고 의무적이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 이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 여러분은 철저하게 네 가지 지역을 원해서 생각나도록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자 여기에 있는 지문하고 또 그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죠. 여기도 개발인과 집중되어 빨리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이니까 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용도적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죠. 이것도 꼭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도 꼭 지정해야 된다.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도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떠나야 되죠.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겠는데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국토개발법상하고 바로 도시개발법상 여러 가지 지정권자 나오잖아요. 지정권자를 여러분 쫙 꿰뚫게 하셔야 되죠. 그래 광역개권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하고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개발법상 용도지역 용도주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도구역 5개 용도구역은 용도구역마다 지정권자 다 다르니까 잘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되죠.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 시도사 외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수산장업보건 해양수산부장관이에요. 도시장 공격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범도시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죠. 그런데 도시개발법으로 돌아와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 시도사고 대도시장이 하는데 외주로 국토교통부장관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이게 머릿속에 꼭 떠올라야 돼요. 자, 그게 13번 문제죠.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하면 다섯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첫째, 국이 나오니까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국장이 지정하죠.
둘째, 이 국토교통부장관 빼고 장관이 현행법상 18명이 있는데요. 18명 중 국토교통부장관만 지명할 수 있는데 나머지 장관들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하죠. 이 나머지 장관들, 중앙행정기관장 장관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자들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죠. 요청이 들어가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이때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장관급이 요청해야 되지, 꼬마들, 그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 이네들도 요청권자를 가지고, 요청권자들인데 이네들은 요청할 때 국토교통부장한테 갈 수가 없죠. 그래, 꼬마들, 시장, 대도시장은 지정권을 행사하니까 제하고.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하면 50만 미만의 시장. 그리고 군수, 그리고 자치구청장, 이런 기초자치단체장. 이네들은 지정권자가 아니고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한다. 이네들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청할 때 국장한테 가면 받아주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 그러면 이네들은 요청할 때 누구한테 가냐? 팔도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과 군수란 자들은 도사님한테 요청하죠. 도사도 지정권자니까. 그리고 이 서울특별시 내에 25명 자치구청장, 이네들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가느냐? 서울특별시한테.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6대 광역시에 있는 군수, 이 친구들은 누구한테 지정을 요청하느냐? 광역시한테.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누구만 국토교통부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냐? 중앙행정기관장. 이게 중요해요.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13번 보시면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1번. 맞죠? 국가 2번. 중앙행정기관장이 바로, 장인 행정안전부장 요청한다. 그러면 국장한테 요청해서 국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4번,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한다. 이 자들은 국장한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국토교통부한테 지정 요청을 할 수 못합니다. 그 도사님한테, 특별시장, 광역시한테만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받았던 이네들이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어떨 때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냐? 바로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을, 지정을 제안할 때 국가의 대통령이 임명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국가에서 만든 공사의 사장들, 그리고 정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장들, 그걸 우리는 바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장이라고 하죠. 공공기관장. 6명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그래, 2명. 6명, 2명. 이 장들은요, 이 장들은 국가기관과 밀접한 건을 가지고 지정 좀 해 주십시오라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을 요청한다 하지 않고 제안한다 그래요. 제안할 때 콩만한 면적 가지고 지정을 제안하면 안 되고요. 최소 이네들은 30만 종부터 이상의 규모로 들고 가야 됩니다. 이 수치도 아셔야 돼요. 이때 공공기관이 6명 있다는데 6명을 아셔야 되죠. 약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자 그랬죠. 토수농, 토, 수, 농, 관, 철, 매. 이게 떠올라야 돼요. 토가 뭐냐? 옆에 한국을 갖다 들이대면 되죠. 그래서 국자가 나오니까
국장한테 제안을 하는 것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들, 한국수자공사 사장, 한국농어총사 사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그리고 매입공공기관의 장, 이네들은 바로 30만 정부터 이상의 규모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이 들어가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장이 두 명 있다고 그랬죠. 바로 누구냐?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제주도에서 개발할 때 투입하려고 제주도에 따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렇게. 그래,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장, 국가철도공단 사장, 이네들도 정부 출연기관장으로서 국가계가 밀접한 건을 가지고 30만 정부 이상의 규모로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30만이지 20만, 10만 들어가면 받아주지 않는다, 법적으로. 이거. 그래, 이 사유도 국장한테 지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유니까 들어오면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6명 기관장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 출연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공공기관도 아닌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사, 이 지방공사 사장은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있다. 그 사장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임명할까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도시개발공사가 있다. 그런 게 다 지방공사예요. 그런 사장은 경기도지사 임명을 시켜서 일을 시키는 것이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누가 임명할까요? 성남시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방공사 장하고요, 공공기관 장인 이 자들하고 급이 달라. 그래, 이네들은 국가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일을 시키죠. 그래서 이네들은 바로 국장한테 제안을 하고, 이 지방공사 사장은 누구한테 제안을 하냐?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네들은 제안을 원하는 지역 여기다, 그럼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구청장에게 지정을 제안을 하죠. 세종, 저기 제주도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 상대방이 다르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렸다. 마지막에 지방공사장이 지정을 제안한다. 이때는 국장한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장이 또 지정할 수 있는 사유, 네 번째, 어떨 때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A도다, 여기가 서울특별시다, 여기가 경기도다, 여기가 서울특별시다. 그래, 이렇게 양다리를 거쳐서 지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경기도지사하고 서울특별시에 만나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정할 자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이때 지정할 자를 국장이 지정해 준 게 아니라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4번이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도 국장이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맞고 4번이 틀렸던 것이죠. 자, 14번 보겠는데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2번이 틀렸죠. 왜 2번이 틀렸냐? 이제 금방 이 지방사 사장이라든가 그리고 이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정부 출연기관장이 지정 제안한다? 지정 제안한다. 지정 제안한다. 그럴 때에는 지정을 여기다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에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서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공적 주체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때는 이런
동의 필요 없다. 토지 소유 동의 필요 없다. 누가 제한할 때만, 바로 지정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이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만약 그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다면 지상권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때 누가 지정을 제한할 때는 동의를 3분의 3 받아가야 되냐?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14번에 2번 틀렸던 것이죠. 도시발굴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지방사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을 포함한다라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 없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다. 누가 지정을 제한할 때만 이런 동의가 필요하다? 민간 시행자가 되려는 자들. 자, 그 다음에 15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는데, 1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발굴조합이다, 틀린 거. 답은 2번인데요.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발굴구역의 토지 소유를 한다, 그것과 맞았어요. 이 도시발굴조합이 성립되면 도시발굴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의무적 관계로 다 조합원되죠. 이때 조합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만 조합원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만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죠. 이때 조합원이라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자는 누구냐? 결격사유자는 약자로 미피피 파금, 이렇게 생각하고요, 연상을 해야 되죠. 민법상 단도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년 후견인, 이네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도 될 수 없지만 복권된 자는 될 수 있다. 금고일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될 수 없지만 2년이 지나면 될 수 있다. 금고일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바로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아났죠. 16번 잠시 쉬었다가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